이번 거는 자 1억짜리 최강 스쿼드 시작할 거고요. 자 아까 주인분이 누구였더라? 미소 누구라고 했더라? 미소 천사 진아. 아 여기다 미소 천사 진이 아, 탑 200으로 오세요. 자, 자 포메이션 결정해 주세요. 자 주인분 포메이션 4114랑 433 있는데 포메이션부터 결정 바랍니다. 기호가 뭐지 기호? 이가인 6화 한번 이가인 6화 얼마지? 1억 이상 강화는 강화 나중에 모아서 갈 거라서 못 갈 수도 있고 스쿼드 뭐 그냥 잘 짠다 보다는 뭐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네. 아 그렇죠. 오른쪽이 많이 참여, 왼쪽이 덜 참여. 자 주인분이 3톱 원하시네 이거. 오케이. 자. 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거 다. 자 1억 최강 스쿼드 가성비. 자 그럼 한 명에 뭐야 이거. 자 한 명에 뭐 9천 정도 쓰면 되겠네. 9천만 그리고 요즘에 하루에 EP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 꽉 채워서 쓰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있는 돈이 1억 200. 자 주인분 골라주실게 은카팀 가성비 은카 할 수 있고 아 그럼요. 그냥 부캐 인생강화 스케줄 좋습니다. 주시고 자, 가성비 은카팀 있고 또 하나는 대장팀. 자, 대장팀 아 900만이죠 미안합니다. 900만. 아 여러분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오늘 아까 별풍선 싸대기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자, 이해해주세요. 윤정화는 뭐 1카 써도 1카나 3카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3카 쓰면 좋긴 하죠. 알아서 오케이. 오늘 정신 가출했어. 인정합니다. 100만원 패키지 콜. 자 100만원 패키지 주시고 자 클럽 선수 우리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 자 9시에 100만원 패키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능력자 대장님 짱인데? 한번 가봅시다. 자 보경님 어서와. 아까 인사했는데 내가 너무 인사를 빨리 했나봐. 오케이 어서와요. 자 사채님 화장실 가 계셨대 그때. 타이밍이 다행이 그나마 좀 다행이었어. 자 줄 중에 하나 골라요 주인분. 원하시는 대로 해줄게. 여러분 생각은 어때? 은카팀이 나을 것 같아? 대장팀이 나을 것 같아? 자 4753님 어서오시고 은카팀도 괜찮은 것 같은데 황선홍은 저기 뭐 슈팅은 좋은데 볼 컨트롤이 조금 아쉬워요. 참고하시고 대장 아 그럼 은카팀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래. 그러면 다들 대장을 추천하니까 오케이. 아 은카도 모르고 대장도 모르는 분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주무세요 4753님. 맨유 중에 헤딩 잘하는 스트라이커 누가 있지? 누구 얘기 좀 해줘봐. 아 봤니? 아 봤니가 강력한 얘기 없을텐데 맨유 헤딩 잘하는 애가 누가 있었나? 없은 것 같은데 봤니? 아 생이고요. 베르바도 강력한 애는 없을텐데 맨유는 솔직히 좀 거서 거야. 호날두는 뭐 그 시즌은 그 스트라이커가 윙인데 오케이. 자 그러면 은카팀으로 갑시다. 가성비 은카팀 뽀닥으로 생각해서 자, 그럼 5카 3카로 갈게요. 5카 3카 자 3카 5카팀 최대한 세게 나갑시다. 세게 자 골키퍼부터 추천해주세요. 골키퍼 자 골키퍼 누구 할까? 반페르시 가성비 좀 별로. 순위 경기 체력은 하나 방법이 있는 게 2대1을 한판 뛰는 거야. 2대2는 3대3 공이 맡겨주시고 자 노이어 싸지 좋고 대야 좋고 자, 또 누가 있을까? 부폰은 롱스로가 없어서 추천 안 하고 레이나도 펀처가 있을 거야. 부폰 레이나는 좀 그래서 추천 안 하고 자 네이마르는 어서 오시고 최우도 괜찮고 자 일단 3카 5카니까 감독 정보에 돈이 있다. 돈 받고 갈게요. 14T 노이어 좋아. 근데 이 팀에는 조금 안 맞지.
방송 보통 한 7시에서 8시 사이 시작합니다. 브라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무난한 건 솔직히 노이어가 제일 무난해요. 노이어 이런 거 쓰면 좋잖아. 나 이런 거 쓰면 무난하죠. 10 노이어나 멀리 던지기 있고. 예, 설 패키지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설 패키지. 설 패키지 잘 나오지, 그쵸? 자, 공격 가담은 솔직히 뭐 별 필요 없는 거고. 얘가 더 낫네. 자, 얘가 80다 넘네. 얘가 80다 넘으니까 11 노이어가 저는 3카 정도가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재물인데, 지금 싼 팀이니까. 제이로드리스는 잘 모르겠는데, 자, 목진아님 미안해요. 어서와요. 못 봤어. 못 봤어요. 미안해. 자, 11로이어 3카 가볼게요. 220밖에 안 하네. 가성비로 갑시다. 자, 난 이 정도면 1억짜리면 뭐 거의 다 이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센터백 가볼게요. 센터백. 자, 센터백 추천해주세요. 자, 가성비 은카나 3카 좋은 애 없을까? 키는 186 이상. 키엘린이보다 더 크네. 키엘린이보다 더 크네. 뭐 속도 좀 빠르고. 키엘린 186이잖아.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코시엘리 빠르고. 시즌2 같이 불러줘요. 시즌. 자, 코시엘리 키 크고. 185네. 작고. 키 크네. 마르케스? 마르케스는 느리고, 느리잖아. 그래, 퍼디가 무난하니 괜찮네. 아, 퍼디 근데 2000이면 과소비다. 퍼디는 1카도 없어, 지금. 퍼디가 다 털렸네. 아, 이거 너무 느리고. 좀 과소비하면 얘까지 쓸 수 있겠다. 이거 하나 좀 과소비할까요? 퍼디는 솔직히 과소비할만 하잖아. 06W 퍼디 어때요? 06 퍼디가 좋은데 매물이 없어. 생재물 어때? 06 퍼디 누구 있는 사람 있어요? 나 하나만 줘봐. 아니, 나는 퍼디 1카 추천할게. 초보자가 쓰기는 이만한 애도 없어. 가소비하지 말라고? 06 퍼디 1카 500 예상해볼게요. 아니, 더 좋은 선수 있으면 추천해줘. 500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하면 3카 5카로 가볼게요. 3카 5카. 적어놓고 이따 보자. 그게 좋겠다. 라모스 티실 키가 작아서 별로고. 대장 안 내려도 돼. 자, 지금 대장 아니고요. 1억으로 최강 3카 5카. 자, 파블류 6카 한번 주세요. 강화. 샌데로스? 샌데로스도 좀 싸지. 맞아. 샌데로스 속도? 좋네. 대인수비 얼마냐? 샌데로스 괜찮네. 자, 샌드로스 쓸게요. 속력 좋고 민첩 좋고. 이거 완전 좋네. 06W 샌드로스. 누구야 이거? 자, 과일사탕님 땡큐. 완전 좋네. 470 정도. 좀 아쉬운 게 샌드로스가 수비 히든이 하나도 없어. 진공청소기나 통고개벽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그거 하나도 없는 거 빼고는 좋네. 빠른 거 마음에 드네, 샌드로스. 자, 스케줄은 카톡으로만 주세요. 고딘 볼게요, 고딘. 디스탱? 자, 디스탱 또 좋네. 인정. 자, 디스탱 좋네. 자, 디스탱 3카가 없다. 자, 누가 디스탱 3카 좀 만들어줘와. 디스탱 좋고, 인정. 샌드로스 좀, 예. 근데 이번 엔진은 좀 다를 것 같은데. 필리피루이스는 키가 작고, 키 큰 애로 갑시다. 라우드? 라우드 너무 느려. 라우드 느리고. 키 큰 애. 이분은 저기 뭐야. 저기, 초보인 것 같으니까 키 큰 애. 자, 지금 뭐, 카드가 없네. 이거 커드 하나 살게요. 자, 06퍼디 하나 샀어. 자, 06퍼디 샀고. 400 정도 들었죠? 퍼디 하나 샀어. 퍼디만한 애가 없어. 이거 돈 있다. 돈 더 있네. 자, 퍼디 받고. 야, 나 오른쪽, 왼쪽 추천해주세요. 자, 오른쪽은 마이콩은 가출이 심해. 자, 마이콩은 가출이 심합니다.
개인적으로 람도 추천해. 람이 키 작은 것 빼고 굉장히 좋거든. 지리잖아. 자, 람 지리죠. 힐은 또 좋고. 근데 람이 단점이 헤딩이 털려. 에이시랑도 괜찮고. 람 꿀이야. 람 한번 갈까요? 08람 오카 620. 야, 인정하지? 근데 보싱하는 못 가. 돈이 없어서. 지금 1억짜리라. 에브라는 가출이 심해. 여러분 에브라 좋아하시는데 에브라 보시면요. 에브라는 공격 참여도가 높음이라서 조금 비추합니다. 보네라? 보네라도 괜찮지. 자, 네이마르님 어서 오시고. 얀세는 민첩이 떨어져. 마르셀로도 가출 심하고 지르코프? 지르코프는 풀백 아닌데? 개인수비 좋긴 하네. 지르코프 괜찮은데? 아, 무슨 펠레야. 자, 네이마르 해피구나. 해피. 지르코프도 괜찮다. 지르코프 한번 쓸까요? 나쁘지 않은데 키가 조금 작네. 키가 조금 작아. 지르코프 즐겨찾기 넣어놓고 한번 다른 해보자. 바르찰리랑 감베리니. 바르찰리는 발이 안되고 감베리니 말고 누구 있지? 감베리니 바르찰리 말고 있잖아. 비슷한 애 있잖아. 아니 킬링 말고 베스터만 말고. 베스터만 민첩이 딸리고. 발타? 발타도 괜찮던데. 발타 괜찮지. 발타 좋네. 키 크고. 자, 발타로 갈게. 발타. 자카루도 그래. 자카루도에서 자카루도. 자, 발타도 괜찮고. 자카루도 생각이 안 났어. 다들 어떻게 알았어. 천재인데. 자카루도 좋죠. 자카루도 속력 좋고 민첩 좋고 대인수비 좋고 약발 좋고. 자, 근데 발타가 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발타 3카 하나 갈게요. 돈도 싸. 좋잖아. 스태미너 좋고 민첩 좋고. 자, 발타 하나 사겠습니다. 발타 3카. 082 발타 3카. 아까 86만원이야? 86? 퍼디가 아까 400이었나? 70만원이었지. 70만원 엄청 싸잖아. 이 정도면 살만한거지.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누가 할까요? 디스탱? 디스탱 3가? 아니야, 샌드로스가 있기 때문에 디스탱 고민해볼게. 잠깐, 디스탱. 고민되네. 디스탱 아까 몇 시즌이었지? 이거였나? 고민되네. 로번 마티치 나왔고. 야야투레는 이 자리 아니고요. 이제 야야투레는 이 자리 아니야. 마티치 괜찮지. 보드맨도 나쁘진 않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선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알론소가 아니라 쟤 누구야? 디아라. 잠깐 카톡 와서. 디아라가 알루 디아라 괜찮지. 자, 3카만 써도. 자, 진공 청소기도 있고. 디아라 인정하잖아. 디아라 5카 갈까? 5카 가도 되겠는데. 그럼 속력 80, 스태미너 88, 민첩 77. 추정식 한번 할게요. 싼 팀이니까. 디아라 어때? 여러분 생각 어때요? 가성비 죽여 디아라. 대인수비 84야. 난 디아라 추천할게. 082 디아라 5카 1200. 간지나. 키가 원체 커서 지금 이 팀은 람 빼고는 헤딩은 안 털립니다. 람 빼고. 디아라 꿀이지. 자, 센터백 피지컬 내고 빠르네. 여기 있잖아. 샌드로스 퍼디. 자, 그 다음에 CM 추천해주세요. CM. 람이 좀 아쉬워. 람. 발렌시아는 약발이 안 좋고. 베일 괜찮고. 베일 또. 자, 크로스? 크로스도 느린 거 빼고 좋지. 제라드 괜찮고. 파브레가스는 수비가 안 좋아서 별로. 토티는 이 자리. 야야 뚜레 괜찮고. 뚜레 인정. 아, 그래. 람자리 자카르도 갈까? 그것도 괜찮네. 램파드 좋고.
리베리, 디마리아는 약발이 안 좋아. 디마리아는 여러분 쓸 거면 양쪽에다 쓰시고요. 슈슈? 슈슈도 괜찮지. 자, 일단 이 자리는, 툴에 한번 써볼게, 툴에. 왜냐면 이분이 초보라서, 좀 키 큰 애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08 툴에 정도가 괜찮은데. 08 툴에는 아실라나 몰라.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죠? 아유, 엄청 비싸 올라졌네. 아씨. 예리한 가마차기 있잖아, 얘. 자. 디스템 올렸어? 자, 고마워요. 잠깐만. 좀 이따 올리지. 자, 대인 소비도 괜찮고. 아, 근데 오카 쓰고 싶은데 오카 너무 비싸다. 자,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잖아, 그쵸? 아, 고민되네. 플레이메이커도 있으니까 야투 3카 한번 가볼게요. 야투 3카. 250. 240인가? 250 정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솔직히 찍어놓은 선수가 있어. 찍어놓은 선수는 역시 다 아시겠지만, 토티 추천할게요, 토티. 자, 토티가 원체 좋은 선수라, 월배 중앙 수비수요? 월배는 뭐, 비디치 퍼디난드. 자, 토티는 이거 가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공유 토티만 가도, 아, 스태미나가 좀 아쉽네. 다 좋은데. 자, 시야 좋고, 패스 좋고, 패스 히든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스케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사채업자님 사채업자로 얘기해주시고, 이내도 괜찮지. 자, 고민이다, 이거. 아. 공유 토티는 확실히 너무 거시기 하고. 호나우 진유? 진유는 스태미너가, 되는 게 없어. 스네이더도 괜찮고. 라카제트 약발이 아쉽고. 자, 06 토티가 스태미너가 좀 아쉬운데. 그래도 토티 쓸게요. 06 토티 3카 700. 카카도 괜찮고. 이바노프 한번 볼까, 이바노프? 1억 5천 스쿼드는, 아이씨. 오늘은 1억짜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1억 그로우 스쿼드 안 받을게요. 자, 좀 비싼 거 위주로 받을게요. 자, 얘도 좋네. 자, 얘 좋죠. 약발이 안 좋고. 지금 시세 싸니까 좋죠. 포그바? 이스코 볼게, 이스코. 이스코도 약발이 안 좋잖아. 저는 약발 좋은 선수 쓰는 걸, 여러분한테 늘 추천드리죠. 느리고, 스태미너도 안 좋고. 자, 토티 국하고, 공격수를 좀 빠방해 갑시다, 공격을. 자, 여기까지 가면 지금, 굉장히 싸게 맞췄잖아? 지금 사실상, 여기 70에, 여기 4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0 남았네, 6,000. 자, 베일, 리베리, 호날두 나왔고, 레프트, 위거, 날두 가져가고, 피구 좋고. 마이어? 마이어도 한번 볼까? 마이어도 나쁘지 않은데, 마이어 너무 이게 안 좋다. 낮음. 즐라탄도 좋고, 호날두 좋고. 아니면 오늘 좀 특이하게, 자, 호날두, 즐라탄, 피구 가볼까? 자, 이건 어때? 자, 무난하게. 벤제마는 좀 비추하고, 벤제마는 뭐, 공격 참을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쵸? 베일도 괜찮네. 아니면 뭐 베일 어딨어 베일 호날두 피구도 괜찮은데 아 이거 너무 평범하잖아 이것도 너무 평범해 그쵸? 최용수는 완전 비추할게요 패키를 볼게 패키를 패키는 일단 카드가 없네 오카 한번 봅시다. 패키를 나쁘지 않은데, 뭐, 약발이 아쉽고, 키도 작고, 약간 좀, 그렇네, 시야도 굉장히 낮네, 이런 애는 비추하지. 페드로? 신선한 거 한번 추천해줘봐. 자. 페드로도 좀 아쉽네요,
이건 좋네. 양발은 좋네. 패드로 특성 하나도 없고. 아르샤미까지만 봐줄게요. 아르샤미 낮음 비추. 아 고민되네. 일단은 피구 가볼게. 피구 호날두 베일로 가볼게요. 난 이게 낫겠어 차라리. 무난하게 무난한 걸로 가볼게요. 자 루니는 수비 참여도 높아서 초보자 쓰기 좀 안 좋고. 자 11 호날두가 싸니까 11 호날두 3카 2600. 아 싫어? 무난한 거 싫대. 자 주인분이 골라줘봐. 자, 주인이 무난한 거 싫다고 하니까 생이고요. 자 늦게 오신 분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팀은 지금 충분히 무난하지 않아. 자 발타 포디 샌데로스 람 디아라 투레 토티 별로 그렇게 노멀하지 않아. 그쵸? 자 루카토니 하나 왔고. 루카토니 봤니? 날두는 쓰자. 날두는 대체자가 없으니까 날두는 쓰고 아 또 누구 없나? 호날두 메시 단수하고 말고. 자 루카토니 한번 갈까 그럼? 루카토니 한번 갑시다. 헤딩으로. 아 초보 주인이 싫대잖아. 주인이 노멀한 거 싫다고 하니까 토니 한번 갑시다. 난 토니 추천할게. 헤딩 하나는 기똥차니까. 그럼 나는 여기다가 06W 토니 3카 2430. 아, 아마우린 좀 안 좋던데 내가 써봤는데. 그 다음에 호날두. 호날두는 그럼 윙으로 쓸 거면 083카 2460. 자 여기만 채우면 되겠네. 자, 토니는 전에 보니까 대회에서도 많이 쓰던데. 클로제는 저 참여도가 별로라서. 여기 왼발에 누구 괜찮은 거 없나? 왼발? 아 리벨 있을까? 리벨에서는 왼발이 없어. 자, 지금 왼발이 없습니다. 참고로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좋잖아. 로번 쓸까? 로번? 그래 로번 한번 갑시다 그럼. 로번 발 좋은 시즌이 여기 있다. 요거 좋네 로번. 참여도 좋고 택배 크로스 있고 발도 좋고. 요거 어때? 아 목진아님 땡큐. 자 요거 괜찮네. 시야 얼마니? 시야 90이나 돼. 아 요거 좋네. 자, 06 로번 5카 1830. 지금 돈이 1300 있네. 아 이 정도면 어때? 자 요거 어때? 요거 요 팀 좋은데? 로번 왼발이잖아. 요거 좋은데? 자 주인분 로번은 살게. 자 로번은 살게요. 로번은 살게. 하나밖에 없어. 로번은 왼발에서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살게. 아이고 누가 샀어 이런 씨. 아 로번 누가 샀어. 자 로번 누가 응카 좀 만들어주세요. 자 미안한데 로번 누가 응카 좀 만들어줘봐. 네, 생이고요. 시세는 넥슨이 결정하는 거라 모르죠. 다이버 있으면 갱 있으면 더 좋지. 다이버 있으면 더 좋지. 다이버 있으면 PK 되잖아. 더 좋아. 다이버 좋고. 자 누가 로봇 오커 좀 만들어줘요. 자 주인분 이 팀 어때요? 나이가 볼 때 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카르도로 한번 바꿔볼까? 람 대신에 자카르도. 아 그래. 아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합시다. 발타는 샀어 이미. 아니 나 로번 06 로번 쓰고 싶어. 누가 좀 해줘. 자 1억 최강 스쿼드에요. 자 그럼 구매 갈게요. 구매. 자 누가 만들어줘. 로번 부탁드릴게요. 로번 06 로번 5카. 그리고 올리면 안 돼. 내가 올리라고 할 때 올려야 돼. 대장 아니고요 3카 5카 팀. 자 이 정도면 1억으로 기똥차게 나온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럼.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호날두 3카. 아
08이지 잘못 살 뻔했다. 08 호날두 상카도 만들어줘. 자, 08 호날두 상카도 없네. 07로 살까 그럼? 자, 07로 바꾸겠습니다. 08이던 안 돼. 아, 없잖아 지금. 오케이, 캄비아소. 오케이. 아, 로번 됐어? 자, 로번 올려주세요. 자, 로번 올려줘. 됐다는 거 아니구나. 아, 로번 안 됐어? 됐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자, 그럼 일단 호날두부터 살게요. 자, 현성 말라고니 어서 오시고. 자, 호날두는 일단 07로 바꾸겠습니다. 07로 바꾸고 토니. 자, 06W 토니 3카. 자, 그 다음에 로번 샀어. 좋았어. 로번 샀어. 땡큐. 로번 샀습니다. 땡큐 땡큐. 자, 토티 06토티 3카. 자, 감사합니다. 샀어 샀어. 08 투레. 자, 출정식까지 한번 가드릴게요. 재밌겠네 이 팀. 이 팀 마음에 드는 게 전부 다 키가 커. 키가 굉장히 크죠. 08. 아, 디아라 오카 없네. 자, 디아라 오카 부탁드릴게요. 디아라 오카. 발타 샀고, 퍼디 샀고, 샌데로스. 샌데로스 내가 솔직히 안 써봤어, 이번엔 지네. 근데 얼마 안 하니까 괜찮, 후보로 써도 될 것 같고. 자, 람. 자, 08람. 주인 선택이야, 그거는. 08람 오카. 하나 남았네. 자, 그 다음에 노이어. 아니야, 지금 샌데로스가 민첩 높은 시즌으로 사가지고요 역동작 거의 없을거야. 자, 지금 누구 못샀지? 자, 볼게요. 자, 토니 로번 호날두 토티. 아, 투레 3카 못샀구나. 투레 투레 샀고, 발타, 퍼디. 디아라 못 샀네, 디아라. 디아라 오카 없나? 아. 디아라 오카 만들어주실 분 없어요, 디아라? 잡팀 처분하는 거 좀 손해죠, 지금 싸니까. 디아라 바꿔야겠다. 아, 디아라 대신 다른 시즌 볼게요. 자, 디아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디아라 06W 디아라 3카로 바꿀게요. 자, 스태미너 속력 80, 민첩 76, 이걸로 바꿀게요. 08이 5카가 없다. 아, 이거 나오면 좋은데. 근데 이제 08이 스태미너는 더 좋아. 그래, 빨리 누가 해봐. 자, 빨리 누가 08이 디아라 5카 빨리 만들어주세요. 인증샷 찍어놓으면 되니까 그동안. 오케이. 디아라 빨리 해줘봐. 디아라 아직 안 살 테니까 빨리 디아라 부탁드릴게요. 디아라 꿀이야. 인정. 자, 현상 말리고님 땡큐. 고마워요. 과자 터졌어? 결국 사야 되나? 좀만 기다려 봅시다. 우리 여러분을 믿을게. 할 수 있어. 김남일 빠지고 노이어 들어오고. 툴에 어디갔어? 샌데로스 비이라 빵카 있네? 잠깐만, 비이라 빵카 있으면 안 사도 되겠는데? 비이라 빵카 겁나 좋은데?
빌리라는 빵카도 좋아. 급할 땐 쓰면 되지 뭐. 그쵸. 김남일도 있어. 아, 이 팀 장난 아니야. 김남일 빵카 겁나 좋아. 은근 있을 거 다 있네. 발타 일단 발타 있고, 퍼디난도 있고, 람 있고, 저기 누구야? 적으면 저기만 사면 땡이네. 김남일 지리지. 김남일은요, 능력 되면 빵카도 쓰고, 아까도 누구 있었어? 비에이라도 괜찮아. 비에이라도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 속도가 얼마야, 얘가? 속도 78, 만렙 되면 77, 괜찮지. 무조건 이런 애 써줘야지. 아, 디아라 다 터졌어. 아, 디아라 지금 다 터트렸다는데? 자, 그냥 06 디아라로 가겠습니다. 디아라 지금 없으니까, 분량도 몇 개 없어서 여러분 못 만들 것 같아. 자, 그럼 딱 1분만 기다려볼게. 빨리빨리. 자, 1분만 기다려볼게요. 희소식님. 정말 희소식이네. 축하드립니다. 여리형 강의 듣고 동장 갔어요. 나는 요즘 슬럼프야. 나 요즘 게임이 안 돼. 아, 나 미치겠어. 내가 슬럼프야, 내가. 자, 지금 1억 최강팀. 자, 1억 최강팀 만들어 봤고요. 토니는 주인 선택. 자, 주인 선택. 나머지는 이제 내가 추천한 선수고. 디아라 붙었어? 빨리 올려줘. 자, 디아라 빨리 올려줘. 박버프님 축하. 빨리 올려줘요. 목진아님 안쓰. 강의를 제대로 안 들어서. 올렸다고 했는데 시청자가 왜 안오지? 왜 안오지? 팔렸나보다. 아, 나왔다 들어갔어. 아니야, 팔렸어. 방금 뭐가 반짝했거든요? 디아라 팔렸어. 아니야, 팔린 것 같아. 에이, 팔렸어. 반짝했어. 팔린 것 같아. 자, 그냥 3카 살게요, 3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3카. 안 팔렸다고? 다른 디아라 맞춘 거 아니야? 알루 디아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땡큐, 샀어. 자, 땡큐. 주인, 저기, 고마워요. 자, 밥버프님 감사합니다. 밥버프님은 우리 애청자야. 장난치실 분 아니지. 자, 감사합니다. 가격도 싼 거 같은데? 가격도 싸게 올렸네. 1100이었거든. 하한가에 올렸나봐. 자, 감사합니다. 돈 많이 남았어. 많이는 아니고, 돈 많이 남았네. 싸게 잘 샀죠? 싸게 잘 샀어. 오버롤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아. 퍼디만 캠이 못 먹었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이거 시청자 팀이고요. 이제 출정식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찍어 놓고 갈게요. 자, 1억짜리 팀 잘 나왔잖아. 토니가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거든, 토니. 자, 토니는 내 스타일 아닌데, 주인이 원하니까. 출정식 한번 합시다. 자, 1억 최강 스쿼드. 자. 아, 클로제가 더 좋아? 나는 토니 저거 헤딩 하려고, 헤딩. 근데 토니가 속도 빠르고 괜찮던데? 잘 돼 있네, 나름.
우리 방송 보고 나름 비슷하게 따라 했나봐. 대충 비슷한데? 어, 대충 비슷한데? 어. 아, 뭐야, 이거. 아, 장동훈이라고 돼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8억 6천이면 뭐, 대장도 갈 수 있고, 섞어서도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죠. 어, 그 정도면, 어, 굉장히 팀 잘 나오지. 자, 여기 초보로 돼 있네. 초보하지 마시고. 자, 좀 바꿀게요. 5성 스쿼드 나쁘지 않지. 자, 334님 어서 오시고. 자, 제가 패드라서 세팅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세팅. 어, 여리봉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됐어. 자, 세팅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사운드만 맞추게, 사운드만. 어, 패키지 저 좋아합니다. 패키지 맡겨주시고. 자, 추정식 한번 할게요. 패키지 주세요. 패키지. 나 패키지 제일 좋아해. 생방은 보통 8시부터 하는데요, 일찍 하면 한 7시 할 때도 있고. 자, 이 팀 기대된다. 기대돼.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경험치 이전권은 없고. 자, 위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 카톡 나와요. 황대표 팀빨 장난 아닌데. 피파 음악 껐어 내가. 1억짜리 팀입니다. 경험치 이전권 안 줬고. 경험치 이전권 안 줬으니까 조금 걱정되긴 해. 상대팀 너무 좋아. 한 장이 4천만 심하네. 오일린 쌈 좋아.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해설. 아, 화면 좀 이상하네. 오늘 굉장히 떨리는 중인데요. 선수 세팅 좀 바꾸겠어요. 어쨌거나 오늘 경기 명승마무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찬스 아깝다. 퍼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월백 퍼디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지금 많이 올랐어, 그쵸? 어. 근데 또 그만한 선수가 없기도 해.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토니, 아, 토니 역시 안 움직인다. 방금 토니 움직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 위로 잘 안 뛰네요. 황세, 황선호. 왼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두 선수의 멋진 패스. 네, 열렸던데요. 키퍼가 잘 막아냅니다. 자, 파랑파도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 경험치 정권. 어, 위험했다. 자, 수비가 좀 불안하다. 중앙에 있는 선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자, 연쇄 패키지 위에 그 카톡 있거든요. 카톡 주소로 보내주세요. 자, 이거 뭐 계속 상대편만 공격하네. 짜증나게.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야, 토니가 내가 봤을 때 조금 에라다, 에라. 자, 토니를 윙으로 뺄게요. 어, 토니가 어, 도저히 못쓰겠다. 아, 내 스타일의 토니는 도저히 못쓰겠어. 호날두로 바꿀게요. 어.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아이샤. 자, 토니 지금 자리 바꾸자마자 골 넣었잖아. 자리 바꾸자마자. 아주 어려운 각도인데 공이 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 호날두 택배 크로스. 아, 좋았어. 지금 뭐 토니가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아. 내 스타일에서는. 아, 진짜 토니 안 뛰는구만. 안 뛰어. 아, 오비다. 에이. 피파 잘하는 법, 뭐 게임 많이 하는 방법도 없지, 그쵸? 어, 이거 1억 쓸 거다, 1억 쓸 거다. 좀 더 악착같이 공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뺏기고 말았습니다. 클라이드, 다니엘 알베스, 이아라이 커팅, 루카 토니. 정확한 패스 연결, 공을 계속 소유합니다. 나중에 잠글 수 있나요? 무슨 뜻이죠, 저거? 아, 선수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나중에 유튜브 가서 보셔도 돼요. 지금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주는군요. 그날도 태클로 공급하네. 어, 이거 PK 아니야, PK? 자, 청님 어서오세요. 11 호날두는 택배 크로스 없고요. 어, 없어, 없어. 11 호날두 택배 크로스 없어. 자, 0708만 있어요. 택배 크로스 호날두는. 어, 11 호날두 택배 크로스 없어. 그래서 크로스 해보면 좀 아쉬울 때가 많아. 토니랑 토티랑 헷갈리네. 걸렸다. 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반유는 비싼 선수는 제가 잘 몰라요. 10억 아래 선수들은 좀 아는데 10억 넘는 선수는 잘 몰라. 크로스 올릴 수 있는데요. 아,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방어해냅니다. 바로 때리는데요.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뛰어나가지 않게 꽉 붙잡는데요. 로빈 패스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아, 진짜. 좋은 기회, 직접 슈팅. 아, 존테리 좋아. 존테리 근데 좀 아쉽네. 나는 민첩이 떨어지고 누겨가지고. 마침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아, 깊숙하지만 정당한 태클입니다. 파울 아닙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아,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특히 오늘 경기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 아니에요. 아, 진짜 패스 미스 너무 많다. 스쿼드 지금 이거 1억짜리예요. 지금 1억짜리야.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샌드로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아까 샌드로스 안 좋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서 패스를 끊었습니다.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위치. 아, 굉장히 침착한데요. 크로스 차다. 멋진 수비. 오, 이렇게 힘들어. 아, 엄청 헤매네, 엄청 헤매. 그때면 추가 골도 만들어낼 뿐인데요. 오베 구원찬. 아, 랩이 1랩이라. 아, 저 저걸 못 들어가네, 저걸 못 들어가. 남았습니다만 위기입니다. 한골 가자 이제. 아, 지겹다 지겨. 아, 아깝다. 포그바는 비쌀 것 같은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지금 헤딩하는 3명 있죠. 갑자기 늘어나. 어,
헤딩하는 엄청 많아졌죠? 아까 전에 제가 코너킥 차는 법, 그 늘리는 법. 아, 아깝다. 머리 맞았는데. 아, 좀 아쉽네요. 아, 토니가 너무 아쉽다. 아, 아깝다.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짝게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1억짜리 스쿼드 한번 짜봤어요. 3카, 5카. 지금 퍼디난드 말고는 전부 다 3카, 5카요. 왼발은 로번. 다음 중계를 계약하면서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기 뭐야. 경험치 이전권 먹이고 해야겠다. 자,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바로 올려드릴게요.